네,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면서 정부는 빌라나 오피스텔 공급을 통해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그러나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. 왜 그런 건지, 해결책은 없는지 정수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입니다. 지난해 말 입주 예정이었지만 분양이 저조해 지하 텃밭이 공사만 한 채 중단됐습니다. 분양이 잘 안 됐어요.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세금 문제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대출이 또 깡깡 묶여 있잖아요. 오피스텔이 찬밥 신세가 되면서 공급도 크게 줄어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은 5,000실에 불과합니다.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 불리는 빌라는 더 심각합니다. 올해 서울에서 준공된 빌라 물량은 1년 전에 비해 절반 넘게 줄어 3,000가구가 채 되지 않습니다. 인허가와 착공 물량도 반토막이 났습니다. 아예 안 팔리다 보니까 PF도 안 되고 시행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땅을 안 살려고 하고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정부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신축 빌라 등 비아파트를 사면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.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, 저는. 면적으로 너무 적게 그 규정을 해버리면 수요자가 감소하게 되거든요.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TV조선 정수향입니다.